뭐해? 너도 신조가 부르지 않았어? 저기 말하는 줄 알았는데. 뭐야? 참 허무하네. 목소리 좀 듣자. 여기가 식당이다. 고! 근데 왜 불렀어? 왜 불렀어? 내가 들어온 뒤 아직 오지 않았던 몇몇 애들도 전부 도착하여 식당이 전원이 모였다. 응. 아, 전원을 안돼, 아, 왜 맞다. 정기 모여? 회의니까 전원 다 모았겠구나. 이제 모두 모였군. 저기, 왜 아침부터 우리들을 부른 거야? 난좀더 자고 싶은데. 오, 알았다. 드디어 탈출 단서를 찾아낸 거구만. 뭐? 진짜야? 드디어 나갈 수 있는 거야? 코바시카와 오늘 처음으로 말했다. 내가 나 하도 너무 귀중히 무시해가지고 찾더라. 나 너무 내가 얘를 너무 무시했나? 아, 어서 미안, 오세요. 커밍홈. 어서 오세요, 김상민님. 커밍홈. 미안하지만 그런 건 아니야. 그리고 바닥도 페이크였어. 어머! 탈출 단서는커녕 우리의 상황조차 제대로 알수 없었어. 치킨! 날라갔어! 바닥이 페이크. 그게 뭐야? 벌써 3일이나 지났다고. 언제까지 우리들이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해? 그걸 위해서 너희들을 부른 거야. 희가 말 맞다나. 벌써 3일째야. 흩어져서 조사하는 건 잠시 멈추고 중간 보고를 하자는 거지. 네, 재밌게 놀다 가세요. 바닥이. 중간 보고라고는 해도 딱히 중요한 걸 찾은 적도 없는 걸. 물론 단서를 찾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일단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해 보자. 이제 첫날의 혼란도 사라질 때가 됐으니까. 너희들 그동안 조사하면서 뭔가 걸리는 점이나 이상했던 거 없었어? 어? 아, 모든 상황 자체가 다 이상한데. 확실히 첫날에 비해 의아한 점이 더 생기긴 했어요. 제가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건 이곳이 희망봉 학원이라면 왜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은 없냐 이거죠. 아, 어서 오세요, 인수연님. 그래, 희망봉 학원은 엄연한 공공장소. 이렇게 넓은 곳에 우리밖에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나도 오늘 처음 말해. 역시 모노쿠마가 거짓말한 거 아닐까? 우리들에게 괜히 이상한 생각 심어주려고. 아니, 아마 여긴 희망봉 학원이 맞을 거야. 잊었어? 그때 메카르가 가져온 안내책자를. 아, 일주일 전에 본것 같은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긴 우리가 있는 이곳과 완벽히 구조가 일치했지. 잠깐만, 그 안내책자도 가짜일 가능성이 있잖아. 애초에 희망봉 학원 구조 따위 알게 뭐야? 안내책자만 조작하면 이곳과 완전히 똑같이 만들 수 있다고. 의외로 머리가 좋아. 반전. 머리는 잘 돌아가는. 듣고 보니 그것도 그렇구만. 얘는 그리고 단순해, 또. 그러니까 상인치고 머리가 너무 단순해. 아니, 그 안내 책자는 진짜야. 단언할 수 있어. 어우. 아, 편하다. 어떻게? 난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안내 책자를 본 적이 있거든. 뭐? 야, 근데 왜너 말을 안 했어? 우리가 처음 만난 현관 홀 있지? 난 그때 가장 먼저 도착해서 학교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안쪽 책장에 꽂혀 있던 걸 잠깐 봤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이 안에 책자와 완전 똑같은 책자였어. 호호호. 그럼 여기에 우리밖에 없는 이유는 장소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건가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라니, 대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학교 전체에 우리 빼고 아무도 없게 되는 건데? 다 죽었으니까. 그렇지. 혹시 모노쿠마 그 녀석이 다 없앤 거 아닐까? 정답, 正解. 없애? 사람을? 정답인 것 같아. 그치만 너희도 봤잖아. 감시 카메라에 달린 기관총. 그런 게 학교 전체에 깔려 있으니 학교 내부인들 따윈 순식간에. 아, 근데 현실적인 얘기 하나 하자면 그걸로 다 쥐었으면 피 같은 거 청소하기 되게 힘들 텐데, 이렇게 깨끗하게 하기. 잠깐! 무서운 얘기 하지 마! 안 그래도 불안한데! 멍청아, 요즘 학교에 감시 카메라엔 기관총이 달려있나 보지? 우리가 처음 학교에 왔을 때 기관총은커녕 카메라도 없었어. 아, 그랬나?
모노쿠마가 버린 이 짓도 적어도 우리가 기절한 후에 일어났다는 거야. 그러면 야 모노쿠마 짱인 게 니네가 기절하고 너네를 다 방에다 옮겨놓은 사이에 그 다음에 뭐 카메라랑 총을 다 하나하나 단 다음에 너네가 뭐 어떻게 행동할지 다 계산해가지고 뭐 이럴저것 다 설치를 해놨단 소린데 그게 말이 되니? 뭐 아무튼 보다는 된다야 어떻게 데리고 갔을지 모노쿠마 체격을 생각하면 아니야 모노쿠마 힘 세니까 끌고 가면 할 수 있어요. 얘네가 좀 다치는 건 둘째치고 하는 건 할 수 있어. 업어서요? 응응. 모노쿠마 체격을 업은 다음에 질질질. 그렇지. 아유 돈 돈 하나면 됩니다. 돈 하나면. 돈 하나면 다 돼요. 우리가 기절한 그 짧은 시간에 전교생이 사라질 만한 일이 일어났다는 건가? 기관총 전교생 살인 사건. 아니 말이 안 된대. 우리 길어봐야 한 시간 정도 기절이 있었을 텐데. 아니면 애초에 너네만 불렀든지. 그것도 그렇고 어째 학교 분위기도 좀 다르지 않아? 내가 교문을 들어설 때만 해도 학교 내부가 절대 이런 기분 나쁜 분위기는 아니었어. 2층도 갈 수 없고 양호실도 잠겨 있고 그리고 골동 판매장이라는 이상한 가게까지 있어. 아 진짜 뭐 어떻게 된 거야? 짜증나게. 게다가 모노쿠마란 녀석은 대체 누구지? 만약 아까 말한 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런 짓을 벌일 만한 놈은 흔치 않을 텐데. 웬만한 미친 범죄자도 이런 스케일 뽑아내기 힘들지요. 어쩐지 얘기할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 아 나만 그런 거 아니었구나. 그렇지만 어떻게 지금 상황으로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알 길이 없고 모노쿠마의 정체도 모르겠고 조사하는 수밖에 없잖아. 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안되나? 가령 바깥에서 구하러 와준다던가.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3일도 안 돼가지고 경찰이 이미 왔을 거란 생각은 안 하니? 맞아! 우리들 전부 학교를 떠난 후 며칠이나 연락이 두절됐잖아. 슬슬 실종신고가 들어가서 수색에 나서지 않았을까? 돈. 누가? 누구긴! 우리 부모는 부모님... 우리 부모님들이나 학교 측이나 경찰이나. 이 여자의 근데 단순하긴 한데 이런 성격 상당히 좋아함. 어? 아 누군지 알았어. 우샤샤샤샤샤. 그럴 것 같더라. 으악 나왔다. 쯧쯧 안 됐지만 누구도 이 희망봉 학원에 감성할 수 없답니다. 몇 번을 말해. 괜한 기대 갖지 말고 그냥 여기 룰대로 살라니까. 무슨 용건으로 나타났지? 아니 그냥 감시 카메라 영상으로 너네들 대화하는 걸 듣고 있었는데 너무 답답해서 그만. 에헤. 시끄러. 내가 뭐라던 우린 꼭 여기서 나갈 테니까. 나가? 어디 나가? 밖에 나가고 싶어? 아니 나가는 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줬는데 뭘 그렇게 힘들게 나가려고 그런데. 졸업 룰 설명해줬잖아. 까먹었어? 다시 설명해줄까? 졸업 룰이라면 죽여! 그렇게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 남을 죽이면 된다니까. 그 간단한 걸 못해서 난리니? 근데 대놓고 죽이면 안 되잖아. 누가 그딴 짓을 할 것 같아? 아 그것도 그렇고 맞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가버려. 아 순간 트릭 생각하면서 좀 힘들 것 같은데 라고 말하 생각하려고 했던 내가 바보 같아졌다. 됐고 모노쿠마 넌 대체 누구야? 누가 조정하고 있는 거지? 모노쿠마는 모노쿠마 그냥 곰. 더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노쿠마입니다. 뭐라는 거야 이 새끼야. 제대로 대답 안 해? 싫은 말이야. 난 너네들이 하루만 지나도 살인을 할 줄 알았거든. 근데 3일이 지나도 아무도 죽지 않았어. 이 스트리만 전기를 기다렸던 나로선 좀 쇼크. 내 딸은 살인에 필요한 모든 상황을 갖췄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왜 살인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그러다가 문득 명탐정이 등장하는 만화책을 읽고 번뜩 떠올랐지요. 이런 미스터리한 상황에서 살인이 일어나는 또 한 가지의 이유. 그건 바로 동기야. 동기부여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잠잠한 거로구나. 그러므로 지금 너네들에게 판타스틱한 동기를 부여해주겠어요. 살인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강력한 동기를. 동기?
또 무슨 이상한 짓을 하시라고. 학교 1층 시청각실이지. 내가 거기다 중대한 DVD를 준비해놨어. 꼭 가서 봐주길 바래. 우와, 완전 수상해. 한 가지 묻자 모노쿠마. 대체 우리들에게 이런 이유가 뭐지? 우리에게 뭘 시키고 싶은 거야? 뭔가 모노쿠마 대사하다가 피 쏠렸어 머리에. 우와. 얘 목소리가. 절망. 그것뿐이야. 말은 무섭고 행동은 귀여운 이 느낌은 뭘까? 아, 프랭님, 그거 바로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거. 둘이 케미가 척척 맞는다는 거. 척척. 교칙에도 써 있었지. 학교를 청소하는 건 자유야. 뭐 단서가 있을지 없을지 나도 모르지만 열심히 노력해봐. 뿌뿌. 너네들이 진실을 파헤치며 아둥바둥하는 걸 구경하는 것도 재밌거든. 그럼 열심히 해봐. 뿅. 갔다. 그러고 보니 신분이 어디 갔지? 그러게. 아, 또 사라졌어. 치킨. 조사하는 건 나 미치겠다. 웃음. 조사하는 건 자유다. 아주 대놓고 말해주시는군. 좋다 이거야. 그나저나 DVD라니 뭘 말하는 거지? 분명 동기라고 그랬지. 뭐 정말 보고 싶었던 영화가 다음 날 뭐 내일 공개하니까 지금 빨리 죽이세요 뭐 이런 거? 내가 갔다 와 볼게. 문 쪽에서 제일 가깝기도 하고. 미안해, 쓸모없는 동기였지? 괜찮겠어? 함정이나 그런 거 아닐까? 얘 은근히 없어 나올 타이밍이. 나이스? 아, 모르겠어. 하지만 누군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해. 존재감이 새하얀 백지. 조심해. 뭔지 확인하면 우리도 뒤따라갈게. 왜? 너네 왜 같이 안 가고 나만? 알았어, 금방 다녀올게. 그리고 얜 또 그걸 뭐 좋다고 가. 바보 아니야? 이쿠요 뭐겐 하지마루. 시청각실로 딸려. 모노쿠마가 동기랍시고 준비한 DVD 대체 뭘까? 괜히 호기심이 생긴다. 아니 왜 가? 그와 동시에 왜일까?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심장에 고동치는 것이 느껴졌다. 좌우지간 다른 곳에 들리지 말고 곧장 시청각실로 가보자. 치킨이 없는 게 아쉽다. 뭐 단간론파의 게임 실황이라던가 뭐 애니메이션을 이미 본 저로서는 대충 예상 가는 게 있긴 합니다만 뭐 아무튼 협박. 가보죠. 협박. 협박이지 뭐 거의. 이게 여기가 시청각실. 아, 상자. 모노쿠마가 무슨 영상이 있다 그랬는데. 대놓고 색감도 다르고 나는 의심스러운 아이오라고 되어 있는 저 상자. 못 보던 상자가 있다. 그래 너. 아, 관심전조 뿌잉뿌잉. 나 좀 봐줘. 이게 모노쿠마가 말한 DVD인가? 그 호기심이 모두를 죽인다죠. 내 예상이 맞다면 이 상황의 DVD의 저 상자면은 마음을 죽일 것이야. 아마 마음을 심리적으로 아마 죽일 것이야. 어떡할까. 뭔가 있긴 있으니 애들한테 알려줘야겠는데. 하지만 이 수상한 상자는 확실히 의심스럽긴 하다. 아, 그럼 나 혼자만 일단. 아니 상자를 들고 가 이놈아. 맞다. 진짜. 아, 아니지. 근데 DVD를 벌려면 어차피 다시 여기로 와야 되니까. 아. 의심스럽기 때문에 더욱 내용물에 호기심이 생기는 DVD. 애들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내용물을 확인해봐도 상관없겠지? 상관없겠지. 보자. 그 정도야 뭐. 상자 안에는 우리들의 머릿수와 동일한 DVD들이 쌓여있다. DVD에도 우리들 개인의 이름이 적혀있다. 그럼 딴 애들 것도. 모노쿠마가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게 대체 뭐지? 딴 애들 것도 볼 수 있나요? 내 이름이 쓰여있는 DVD. 딴 애들 건? 뭔지 구경만 해보자. 아, 나처럼 더럽혀져 있는 아니는 아니었구나. 미안. 너 생각보다 착한 애였구나. 미안.
영상 재생기에 DVD를 투입하자 잠시 뒤 모니터에 화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뚜른뚜른.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라이브. 호기심이 생긴다. DVD인데 라이브? 네? 이게 집이다. 어? 뭐야, 네 집이야? 나는 한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방전된 모니터가 빛나며 화면에 나타난 그곳은 내게 있어 그 이상 익숙할 수 없었던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이다. 아, 내 예상이 맞는 듯. 우리 집이잖아. 어우, 정답. 나 맞았어. 지금이 평범한 상황이었다면 꽤 오랜만에 보는 집의 풍경에 반가웠을 것이고, 어쩌면 향수에 빠져 조금 가슴이 뭉클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스피커에서 나는 소음이 그런 생각을 말끔히 지워버렸다. 꺼져가. 어? 됐더니? 뭔가 부서지는 소리. 뭐야? 이 소리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뭐야 당신들? 아. 엄마? 뭔가 타이밍상 소리를 질러야 할것 같았어. 어라라, 이게 무슨 일이죠? 말다군에 돌아가야 할 장소에 뭔가 큰일이 생긴 모양이에요. 과연 말다군의 집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정답 발표는 졸업 뒤에. 으아! 뭐야 이거? 뭐냐고? 대체 뭐야? 깜짝아, 왜 그래? 사건 치고 있어. 비명지르기 힘들다. 마에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가 잡혀갔어. 괜찮아 마에다군? 내가 하도 안 오길래 모두들 시청각실로 가보자고 해서 지금 다들 오고 있어. 힌조와 타이라가 뭐라고 했지만 지금의 내겐 그런 말을 제대로 들을 여유가 없었다. 뭐 눈앞에서 가족이 잡혀가면 뭐. 나가야 돼. 여기서 나가야 돼. 여기서 나가서 빨리 가족들에게 가봐야 해. 몰래 본 DVD에 의미가 없잖냐, 그렇게 내용을 다 말해버리면. 이봐, 진정해. 침착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해봐. 뭐야, 웬 소란이야. 바깥까지 다 들려서 시끄럽거든. 이러고 다 보겠지? 보니까 딱 16개 있더만. 킨조가 날 붙잡고 그 뒤 몇 분이 지나서야 난 겨우 조금이나마 이성을 되찾을 수 있었다. 어느새 전원이 시청각실에 모여있었고 모두 날 이상하다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아니야, 난 이상하지 않아. 난 더 이상 기력이 사라져 그들에게 조용히 상자 안을 가리켰고,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를 이해했는지 다른 애들은 각자 자신의 이름이 쓰인 DVD를 모니터로 보기 시작했다. 레츠 절망 파리 타임. 그리고 얼마 안가 시청각실은 패닉과 공황의 비명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어우, 절망을 높여라. 거짓말이지? 이거 누가 거짓말이라고 해줘. 말도 안 돼! 이게 사실이 없잖아! 그러니까 깜짝 파티? 다 당장 여기서 내보내달래! 이제 한계구마! 나갈 거야! 나갈 거라고! 안 봐도 비디오였다. 애들 역시 나와 비슷한 영상을 본 것이다. 당했어. 모르쿠마 자식! 설마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이야? 어떤 식으로? 넌 어떤 식으로? 이것이 동기... 과연...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아? 대체 어떻게 해야... 제길 나가야만 해. 하지만 어떻게 해? 나가는 방법은 있잖아. 나가는 방법이 대체 뭔데? 살인 이후에 방법이...
그래, 그거. 오우, 쉣. 그것은 한순간이었다. 나가는 방법은 살인. 그 단어만 말안 했으면 그래도 분위기 그나마 나았을 텐데. 간단 명료한 그 한마디에 우리들 모두 첫날 체육관과 같이 서로를 경계했다. 저 축구 선수라는 쟤는 천재예요, 바보요? 아호. 어딘지도 정확히 모르고 바깥 상황도 모른다. 하지만 단지 그것으론 사건의 심각성이 깊이 전해지지 않았던 거다. 나가게 될 아주 작은 동기가 생겼다는 하나만으로 서서히 진짜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 녀석들은 나가기 위해 누군가를 죽일지도 몰라. 아, 그래도 저 마인드는 그나마 낫지. 내가 죽여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잖아. 그렇죠? 그래도 며칠간 함께 지냈으니 그럴 일은 없겠지. 그런 물렁한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건 단간론파거든. 자기 자신조차 믿을 수 없다. 단간론파는 사람이 죽어야 되거든. 나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이게 챕터 1이거든. 잠깐, 다들 진정해라. 이거야말로 모노쿠마가 노리는 게 아니겠어? 그 녀석은 지금 우리가 살인을 하길 바라고 있어. 우리가 지금 서로를 의심하는 건 모노쿠마 손에 놀아나는 꼴이. 정말이냐? 정말 서로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야, 3일 학교를 뒤졌는데 탈출은커녕 단서도 못 찾았잖아! 이러다 진짜 사람은 뒤지는 거 아니냐고! 그럴 수가. 그럴 리가 없잖아. 더 이상 착한 척은 그만둬. 내가 말했지. 살인 예비자들과 목숨이 노출된 상황에서 히히덕거리게 생겼냐고. 이제 상황은 극한이야. 지금 당장 피바람이 불어도 이상할 것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들 중에 살인을 할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그래요. 다들 냉정해져 봐요. 이 영상은 범인인 모노쿠마가 준비한 거잖아요. 곧이곧대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래. 아마 영상은 조작된 걸 거야. 이렇게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날 리도 없고, 일어난다고 해도 경찰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이런 말 하고 있으면은 거짓말이라고 라면서 모노쿠마 나올 것 같은데. 돈이 다 돼. 그럼 모노쿠마 새끼가 우리들에게 살인시키기 위해 이딴 영상 만들었다는 건가? 개새끼가? 신조는 어떻게 생각해? 이제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높지요? 영상의 조작이란 불가능하진 않지만 맞아. 분명 그렇겠지? 그러니까 다들 긴장 풀고. 그렇게 말해놓고 뒤통수 치려는 거 아니야? 그만. 그만해. 더는 서로 의심하지 마. 타이라의 말을 마지막으로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서로를 믿으라고 아무리 말을 해봐도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선 타인을 의심하는 마음이 뿌리내려져 있었다. 뭐 그거야, 그렇지. 냉정히 생각해보면 우리들은 서로를 안지 고작 3일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바깥에 큰일이 생겨서 당장 나가야만 한다면, 그것도 나처럼 가족이 연관됐다면, 과연 다른 인간들도 가족에 연결돼 있을까? 다른 애들 영상이 궁금하다. 아, 죄송해요. 다들 지친 것 같아. 일단 모두 각자 방에 돌아가서 쉬기로 하자. 설마 벌써 오후 된건 아니지? 아까 아침 7시에 나왔는데 우리? 다들 절대 이상한 맘 먹지 마라. 모노쿠마에겐 놀아나선 안 돼. 그래. 설마 누가 진짜 살인을 하겠어? 원래 중지 역할을 하던 킨주조차 쇼크였는지 우리들은 그저 맥없이 뿔뿔이 흩어지기로 했다.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완벽히 믿지 못한 채 우리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이러고 띵똥 땡똥 하고 밤이라고 그러면 나 화낸다.